안녕하세요. 신혜TV입니다. 오늘도 신혜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정선군 고양산에는 효자를 위하는 사당이 있다고 합니다. 사당 안에는 신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그 효자가 바위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신의 바위에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위로 변한 그 효자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효자는 어쩌다가 바위로 변한 것일까요?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산신령과 효자. 옛날하고도 먼 옛날, 강원도 고양산에 외아들이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모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간 아들이 나무를 한지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하지만 안방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들은 뒷간 밭, 어머니가 약초를 캐던 산속까지 다 찾아다니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건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는 메아리뿐이었답니다. 어느새 해가 졌어요. 밤하늘에서는 별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얀 달님도 둥실둥실 떠올랐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딜 갔다 오셨어요? 난 아무 데도 안 갔어. 난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었는 걸. 어머니 말에 아들은 더 묻지 못하고 뒷머리만 벅벅 긁었답니다. 며칠 후 아들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고양산의 산신령이다. 지금 안방에 누워 있는 건네 어미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 이 산속 연못에 사는 괴물이다. 며칠 전 머리가 용이고 몸이 뱀인 괴물이 네 어미를 해쳤느니라. 그리고 괴물은 너도 해칠 것이다. 네 어미로 변해 안방에 누워있는 괴물의 눈을 찔러야 네가 살수 있느니라. 어머니에 대한 네 효성이 지극해서 말해주는 것이니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거라. 꿈에서 깨어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지요.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말도 안 돼. 정정하게 살아계신 어머니가 괴물이라니. 아들은 어머니를 더 정성껏 모셨답니다. 며칠 후 아들의 꿈에 산신령이 또 나타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산신령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내일 내가 일러주는 연못으로 가라. 그리고 보름달이 떠 연못 한가운데에 오면 이 화살로 연못에 비친 보름달 한가운데를 쏴라. 꿈에서 깬 아들이 손에 꿈에서 본 화살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은 괴로워하며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어두워지고 보름달이 떴답니다. 아들은 잠이 든 척하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시럭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났지요. 아들이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니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산신령이 준 화살을 들고 몰래 뒤따라갔지요. 산속 연못까지 온 어머니가 괴물로 변하더니 연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야 아들은 산신령의 말을 믿었답니다. 아들은 바위 틈에 숨어 보름달이 연못 한 가운데로 오기만 기다렸어요. 겁이 나서 몸이 와들와들 떨렸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연못 한 가운데 왔어요. 아들이 활시위를 힘껏 당겼다 놓았지요. 화살은 슉 날아가 정확히 보름달 한 가운데를 찌르고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수면이 출렁출렁 소용돌이 치더니 꽁, 꽁 하고 소리치면서 화살이 눈에 박힌 괴물이 솟아올랐답니다. 바로 그때 번개가 번쩍 치더니 괴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번개를 맞은 괴물은 그대로 돌이 되었어요. 괴물은 없앴지만 어머니를 잃은 아들은 너무 슬펐지요. 아들은 연못 옆에 어머니 무덤을 만들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 지쳐 쓰러진 아들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답니다. 산신령은 효성지극한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위로 만들어 어머니 무덤을 지키게 하고 아들의 영혼을 불러 산신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의 바위라 부르고 돌이 된 괴물의 머리가 용을 닮았다 해서 용두석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비와 외동딸. 옛날 황해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 선비는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마음씨까지 좋았어요. 또 글공부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건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가난한 선비는 그 마을 사또의 외동딸을 사랑했어요. 사또의 외동딸도 선비를 사랑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했답니다. 이걸 눈치챈 사또가 딸을 불러 야단을 쳤어요. 그 선비를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알았느냐? 아버님, 저는 선비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세요. 네? 뭐라, 혼인, 말도 안 된다. 사또는 버럭 화를 냈지요. 아버님,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선비님은 꼭 크게 될 거예요.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사또는 펄쩍펄쩍 뛰며 화를 냈답니다. 하지만 선비와 사또의 외동딸은 사또 몰래 또 만났지요. 그걸 알아챈 사또는 선비 몰래 자기 외동딸을 어느 외딴 섬으로 보냈답니다. 선비는 사랑하는 사또의 외동딸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선비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아가씨!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던 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넋나간 사람처럼 사또의 외동딸을 불렀어요. 내가 뭐라고 했니?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잖니?
선비의 어머니는 아들이 무척 걱정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선비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눈부시게 하얀 학이 새하얀 종이를 물고 선비에게 훨훨 날아왔어요. 날아온 학이 물고 온 새하얀 종이를 선비한테 주며 말했지요. 선비님, 제가 아가씨 있는 데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아가씨가 있는 데를 가르쳐 준다고? 네, 선비님, 그 종이를 펴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한 학은 훨훨 날아가더니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선비는 무척 아쉬워했어요. 꿈에서 그 종이를 펴봐야 했는데, 그래서 아가씨가 있는 데를 알아내야 했는데. 선비는 목이 말랐습니다. 손으로 방바닥을 더듬어 머리맡에 둔 물그릇을 찾는데 손끝에 이상하게 걸린 거예요. 그걸 집어본 선비는 병이 다 나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답니다. 아니, 이건. 꿈에 나타난 학이 주고 간 새하얀 종이가 있었던 거지요. 선비는 얼른 새하얀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사또의 외동딸이 있는 외딴 섬으로 가는 바닷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선비는 힘이 펄펄 솟아나는 것 같았답니다. 자리를 훌훌 털고 벌떡 일어난 선비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작은 배 한 척을 구한 선비는 새하얀 종이에 그려진 대로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갔지요. 외딴 섬에 갇힌 사또의 외동딸은 매일매일 바다가 멀리까지 보이는 언덕에서 사랑하는 선비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 한 척이 눈에 가물가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배일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혹시 선비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사또의 외동딸은 언덕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배가 다가오길 기다렸답니다. 작은 배는 출렁출렁거리는 거친 파도를 타고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니 바로 사랑하는 선비였지요. 사또의 외동딸은 불이 나게 배가 있는 대로 달려갔답니다. 선비도 사또의 외동딸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아가씨! 이렇게 해서 선비와 사또의 외동딸은 그 외딴 섬에서 오순도순 살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하얀 학이 알려준 섬이라고 해서 이 섬을 백합도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령도로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쌀바위.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불일폭포가 생기기 전의 일이랍니다. 불일폭포가 있는 골짜기 물이 곱게 흘러내리는 연못에 이무기가 살고 있었어요.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된 물속에 사는 커다란 구렁이에요.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었지요. 한편 연못 옆에는 암자 불이람이 있는데 그곳에선 스님이 수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르르 꽈르릉 꽝, 빠직빠지직 번쩍.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무서운 폭풍이 쌩쌩 휘몰아친 거예요. 산이 쩍 갈라지고 연못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어 푸른 빛을 내면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얼마 후 쫙쫙 마구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세상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해졌어요. 이제야 조용해졌군. 그러자 불일남에서 수도하던 스님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아니 이럴 수가. 주위를 살펴보던 스님이 깜짝 놀랐지 뭐예요. 이제까지 연못 옆에 하나로 서 있던 산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게다가 곱게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폭포가 되어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스님은 절벽으로 내려가 살펴보았어요. 어라? 저게 뭘까? 스님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지요. 절벽 밑으로 새로 물길이 나 있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절벽의 바위에는 구멍이 두 개나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서 쌀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지 뭐예요. 스님은 이건 부처님의 자비야. 고맙습니다 부처님.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한 스님은 부지런히 쌀을 암자로 옮겼답니다. 다음날 스님은 다시 그 바위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또 쌀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쌀이 나온다면 이걸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 먹고 남은 쌀은 장터에 내다 팔자.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하루는 쌀을 바위에서 암자로 옮기고 하루는 암자로 옮긴 쌀을 장터에 내다 팔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터에서 스님의 쌀을 사주는 쌀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쌀을 이렇게 조금씩 가져올 게 아니라 며칠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세요. 그러면 수고도 덜고 또 돈도 많이 받아가실 거 아니에요. 헌데 뭐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세요? 아주머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암자로 돌아온 스님은 밤새 곰곰이 생각했지요. 그래, 저 쌀 나오는 바위에 구멍을 더 넓게 뚫으면 더 많은 쌀이 나올 게고. 그럼 장터 아주머니 말대로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씩 웃더니 하하 하고 크게 웃었어요. 그러자 웃음소리는 하하하 하는 메아리가 되어 온 산으로 울려 퍼졌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스님은 도구를 챙겨서 쌀 나오는 바위로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바위 구멍을 넓혔지요. 이전보다 3배나 더 넓게 구멍을 뚫은 스님은 내일부터는 3배나 되는 쌀이 나올 테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암자로 돌아왔답니다. 부자가 된다는 마음에 마음이 들뜬 스님은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날이 밝자 스님은 빨개진 눈으로 큰 자루를 메고 쌀 나오는 바위로 내려갔어요. 어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깜짝 놀란 스님은 눈을 몇 번이나 씻고 이리저리 구멍을 살폈지요. 구멍에서 세 배나 많은 쌀이 나오기는커녕 단 한 톨의 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님 욕심이 쌀이 나오는 구멍을 꽉 막아버린 거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쌀이 나오던 그 바위를 쌀 바위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님과 귀신.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어요. 하지만 귀신을 보는 이상한 힘을 갖고 있었답니다. 소울 냄새가 휘휘 나는 어느 가을날 장님 할아버지가 혼인 잔치집에 갔어요. 장님 할아버지가 잔치집에 막 들어서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결혼식도 못 올렸는데 신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랑 의원을 불러와요. 하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살려보겠소. 할아버지, 제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신부의 어머니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지요. 내가 신부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문을 모두 닫으시오. 바늘 구멍 하나라도 나면 안 돼요. 알겠소? 걱정 마시고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장님 할아버지가 신부 방으로 들어가자 신부의 아버지가 고개짓을 했어요. 그걸 신호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문을 꼭꼭 닫았지요. 그때 귀신은 신부의 목을 꽉 조르고 있었답니다. 이놈, 썩 그 손을 떼지 못할까? 소리를 버럭 지른 장님 할아버지가 주문을 외자 벌떡 일어난 귀신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을 비틀거렸지요. 벽에 몸을 쿵쿵 부딪히면서 귀신이 도망갈 데를 찾았지요. 바로 그때 심부름 갔다 돌아온 머슴이 신부 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고는 문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구멍이다. 도망칠 구멍. 신부 방을 들여다보던 머슴 눈을 푹 찌른 귀신은 문 구멍으로 휘르르 빠져나가 도망치고 말았어요. 장님 할아버지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밖으로 뛰어나와 말했답니다. 신부는 살렸지만 귀신은 놓쳤소. 도망친 귀신은 들림없이 내게 안갚음을 할 거요. 이렇게 말한 장님 할아버지는 힘없이 그 집을 떠났어요. 이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갔지요. 얼마 후에는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궁궐에 들어간 신하는 임금한테 이 이야기를 나쁘게 말했답니다. 마마, 장님이 귀신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잡는단 말입니까? 그 장님이 백성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꾸민 게 분명하옵니다. 그러니 잡아다가 벌을 주어야 하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장님 할아버지는 임금의 명령을 받은 포졸에게 잡혀 궁궐로 갔어요. 눈뜬 사람도 볼 수 없는 귀신을 장님이 어떻게 본단 말이냐. 분명 너는 마술을 써서 백성 마음을 홀리고 있다. 아, 아니옵니다, 전하. 그러자 신하는 준비해뒀던 가죽 주머니를 들고 왔지요. 가죽 주머니 속에는 죽은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있었답니다. 그럼 이 주머니 속에 든 게 무엇이냐? 그리고 얼마나 있느냐? 어서 맞춰보아라. 마마, 죽은 고양이가 7마리 들어있습니다. 7마리라고? 이놈, 고양이는 한 마리다. 죽은 고양이는 맞췄지만 몇 마리인지 맞추지 못했으니 이놈을 당장 끌고 가 사형시켜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은 장님 할아버지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임금은 신하를 시켜 고양이 배를 갈라본 거예요. 죽은 고양이는 암컷이었는데 뱃속에는 새끼 6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님 할아버지 말이 맞은 거였어요. 임금은 신하에게 빨리 사형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어요. 임금의 명령을 받은 포졸이 높은 망대에 올라 죄인을 살려주라는 신호로 깃발을 들고 오른쪽으로 흔들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휙 불어와 깃발이 왼쪽으로 기울고 말았답니다. 이 할아버지를 사형시키라는 신호군. 안 됐지만 할 수 없지. 사형장에서 이것을 본 포졸이 칼을 높이 들었어요. 세차게 불어온 것은 바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럼 뭐냐고요? 바로 신부 방문 구멍으로 도망쳤던 귀신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야기 귀신.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이야기 듣기를 무척 좋아하는 꼬마 도령이 살고 있었어요. 도령은 틈만 나면 어른들한테 졸라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그런데 도령은 듣기만 좋아했지 누구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지요. 게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꼭 허리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열고 들었던 이야기를 종알종알 다시 했어요. 그러고는 얼른 주머니를 닫고 꽁꽁 묶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머니에 들어간 이야기는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참 이상한 버릇이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도령의 주머니에는 이야기로 가득 찼지요. 돌아다니지 못하고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린 도령도 이젠 장가갈 나이가 되었답니다. 결혼 전날 밤이었어요. 자다 깬 머슴 덕파리가 뒷산에 가서 쉬를 하고 나오는데 어디서 소곤소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나는 소릴까? 덕파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폈어요. 그러고는 소리를 따라 도령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소리는 벽에 걸린 도령의 이야기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덕파리는 주머니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답니다. 여보게, 도령이 내일 장가 간다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나? 옳은 말이네. 우리를 주머니에 가둬 귀신으로 만들었으니 꼭 골탕 먹여야 한다고. 매일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갈 때 난 잘 익은 사과가 되어 나무에 달려 있겠네. 그 녀석이 날 따먹으면 배탈이 날 걸세. 혹시 그 녀석이 사과를 안 먹을지 모르니까 난 옹달샘이 되어 기다릴게. 목이 말라 나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히히. 만약에 둘 다 안 먹으면 어떡하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난 신부 집에 가서 바늘 방석이 되어 기다릴게. 그래서 그 녀석 엉덩이를 콕콕 찔러줘야지. 덕파리는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 도련님 결혼식도 못 치르면 어쩌지? 이런저런 걱정에 덕파리는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날이 밝았지 뭐예요.
다음 날 아침 도령은 새 신랑 옷을 입고 새 신부 집으로 떠났어요. 걱정이 되어 밤을 꼴딱 세운 덕파리는 무척 졸렸답니다. 하지만 도령이 탄 말을 몰고 가게 된 덕파리는 사과 옹달샘 바늘방석이라고 했지?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위를 살폈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도령이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왜냐고요? 사과나무에 잘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걸 보았거든요. 참 먹음직스럽구나. 덕파라, 저 사과 좀 따오너라. 도련님, 결혼식에 가는데 길에서 그런 거 잡수시면 안 돼요. 덕파리는 얼른 말고삐를 당겨 사과나무를 지나쳤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도령은 목이 타고 이마에는 땀방울까지 송글송글 맺혔지요. 그때 마침 길가에 있는 옹달샘을 본 거예요. 목마른데 잘 됐다. 덕파라, 시원한 샘물 한 바가지 떠오너라. 안 돼요, 도련님. 결혼식에 가는데 물을 마시면 재수에 옴붙는다고요. 덕파리는 말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 옹달샘도 후딱 지나쳤답니다. 드디어 새 신부 집에 도착했어요. 방에 들어서자 장인 장모가 자리에 앉고 도령한테는 방석을 내주었지요. 새 신부의 부모인 장인 장모한테 큰 절을 올린 도령이 방석에 앉으려고 할 때였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늘로 변한 귀신이 고개를 쑥 내민 거지요. 바로 그때 덕파리가 뾰족뾰족한 바늘이 송송 꽂혀있는 방석을 보았지 뭐예요. 덕파리는 도련님 잠깐만요 하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어 도령이 앉을 방석을 가로챘답니다. 너 이 녀석, 네가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도령이 버럭 소리쳤어요. 저 도련님 사실은 말입니다. 덕파리는 도령과 모든 사람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답니다. 그제야 도령과 모든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고 화도 다 풀렸답니다. 고맙다 덕파라. 이제부턴 이 주머니를 활짝 열어두겠다. 이야기가 마음껏 돌아다니게 말이다. 도령이 주머니를 불자 와 살았다. 여보게 어서 나가세. 하면서 신이 난 이야기는 후다닥 뛰어서 나가기도 하고 헐헐 날아서 나가기도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팥죽.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팥죽 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술술 내리는 어느 장날이었어요. 팥죽 장수는 따끈따끈한 팥죽을 만들어 장터로 나갔지요. 팥죽 사세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팥죽이 왔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도록 팥죽이 한 그릇도 팔리지 않았답니다. 큰일이네. 오늘 장사를 못하면 식구 모두 저녁을 굶어야 하는데. 팥죽 장수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날이 곧 어두워진 거예요. 에휴, 할 수 없지. 짐을 챙긴 팥죽 장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발길을 옮겼답니다. 고개를 닿아 넘고 냇가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팥죽 장수가 다리를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건너오던 도깨비들과 딱 마주친 거예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와들와들 떨렸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팥죽 장수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야,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지? 도깨비들이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여기다 여기, 고소한 냄새가 항아리에서 나. 이봐요, 그 항아리에 든 게 뭐요? 팥죽입니다. 팥죽? 이거 맛있소? 제 입맛엔 맞는데 도깨비님들 입맛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팥죽 장수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지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팥죽을 맛있게 냠냠 먹는 거예요. 야, 너무 맛있다. 팥죽을 모두 먹은 도깨비는 입맛을 쩝쩝 다셨답니다. 이봐요, 내일 또 만들어 오시오. 저 팥죽 값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팥죽을 장에 내다 팔아 온 돈으로 식구가 먹고 살거든요. 그래? 도깨비는 곧 팥죽 항아리 안에 금화와 은화를 가득 채워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도깨비님들. 팥죽 장수는 도깨비들에게 몇 번이나 절을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튿날이 되자 팥죽 장수는 어제보다 두 배나 더 큰 항아리에다 팥죽을 담아서 냇가로 나갔어요. 도깨비는 더욱 좋아하며 이번에도 항아리 가득 금화와 은화를 채워주는 거예요. 팥죽 장수는 다음 날부터 조금씩 더 큰 항아리에 팥죽을 담아가지고 도깨비를 찾아갔어요. 얼마 뒤 팥죽 장수는 도깨비가 준 금화와 은화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더 이상 팥죽을 팔러 다니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날마다 냇가에서 팥죽 장수를 기다렸어요.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팥죽 장수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팥죽 갖고 온다면서 왜 안 오는 거야? 우리가 찾아가서 혼을 내주자. 화가 잔뜩 난 도깨비는 팥죽 장수를 찾아갔지요. 논에서 일을 하고 있군. 우리가 준 돈으로 논을 샀나 봐. 저기 봐, 으리으리한 집도 있어요. 부자가 됐어요. 논이랑 집을 몽땅 빼앗자. 그럼 다시 가난해져서 팥죽을 팔러 다니겠지? 좋아, 그렇게 하자. 도깨비들은 팥죽 장수의 집과 논 둘레에 말뚝을 쾅쾅 박고 새끼줄로 꽁꽁 묶었답니다. 자, 됐다. 이제 끌고 가자. 도깨비들은 밤새 새끼줄을 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다시 가난해졌으니까 팥죽을 팔러 다니겠지? 우리 이젠 팥죽 먹고 절대로 팥죽 값을 주지 말자. 알았지? 그래, 알았어. 내일부터 맛있는 팥죽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다. 도깨비들은 맛있는 팥죽 생각에 군침을 꿀꺽꿀꺽 삼켰답니다. 오늘의 동화, 책 속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권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권선비는 한양에서 과거가 열릴 때마다 시험을 봤지만 계속 떨어지기만 했답니다. 읽던 책을 덮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간 권선비는 책상 바위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컴컴해졌지요. 권선비가 서둘러 내려오는데 발끝에 무언가가 탁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살펴보니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나무 괴짝이었지요.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열지 않고 집으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방에서 자물쇠를 따고 괴짝을 열었어요. 괴짝 안에는 책이 한 권 들어있었지요. 권선비가 그 책을 꺼내 읽었답니다. 다 읽은 책장을 넘기자 슝 하고 책장이 소리를 했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소리가 나자 권선비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권선비가 책을 다 읽고 나니 어느새 한밤중이었어요. 눈이 침침하군. 찬 공기를 쐬고 정신을 차려야지. 방문을 스르르 열고 마당으로 나온 권선비 눈이 놀란 부엉이처럼 커졌어요. 마당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권선비는 무서웠지만 목에 힘을 주고 소리쳤답니다. 너희는 누구냐? 선비님, 저희는 도깨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라? 겁내지 마세요. 저희는 나쁜 도깨비가 아닙니다. 저희는 선비님이 읽으신 책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책장마다 하나씩 갇혀 있다가 선비님이 다 읽고 나면 슝 하고 풀려나서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한 도깨비만 남고 다른 도깨비는 모두 물러가거라. 네, 선비님. 도깨비는 모두 연기처럼 책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권선비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남아있는 도깨비한테 말했어요. 여보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난 과거를 볼 때마다 떨어졌다네. 공부를 게을리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네. 선비님, 그런 건 식은 죽 먹깁니다. 연기처럼 사라진 도깨비는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나 말했지요. 선비님, 제가 한양에 가서 알아봤더니 과거를 볼 때 감독하는 관리들이 짜고 그랬던 겁니다. 선비님은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관리들에게 돈을 준 사람들을 합격시키느라 선비님을 매번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잘 알았네.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다가 책장을 푸르륵 넘긴 권선비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마당에는 도깨비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자네들은 지금 한양으로 가서 시험을 감독하는 관리들을 혼내주게. 다시는 돈을 받고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말이네. 연기처럼 사라진 도깨비들이 얼마 후에 나타났어요. 선비님, 한양에 가서 관리들이 잘못을 빌 때까지 혼내주고 왔습니다. 잘했네. 가서들 쉬게. 도깨비들은 다시 책 속으로 슝슝 들어가 잠을 잤지요. 만일에 이 책을 나쁜 사람들이 훔쳐서 나쁜 일에 쓴다면 큰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권선비는 그 책을 불태워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선비는 마당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어요. 나가보니까 마당에는 가마니가 놓여 있었지요. 가마 옆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했답니다. 과거 감독을 맡고 계시는 저희 주인어른께서 선비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권선비는 어쩔 수 없이 가마를 타고 시험 감독 관리에게 갔어요. 시험 감독 관리의 얼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답니다. 관리는 권선비 손을 잡고
받고 훌쩍거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합격한 당신을 떨어뜨리고 돈 준 사람을 합격시켰소. 날 용서해 주시고 관리가 되어 주시오. 권선비가 내 뜻을 물리치면 난 도깨비에게 또 혼쭐이 날 거요. 이렇게 해서 권선비는 관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항아리. 옛날 어느 어촌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시원하고 잔잔한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어부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그물을 쳤어요. 그러고는 뱃머리에 누워 휘파람을 불었지요. 새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니며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겠지. 어부는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쳐놓았던 그물을 영차영차 끌어올렸어요. 어라, 그물이 가볍네. 에이, 허탕이군. 생각했던 대로 그물에는 정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지요. 대신에 작은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항아리일까?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고개를 갸우뚱한 어부는 항아리를 세워 뚜껑을 열었어요. 하지만 항아리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부는 하나, 둘, 셋 하고 힘을 주었어요. 드디어 항아리 뚜껑이 열렸답니다. 어부가 깜짝 놀랐어요. 뚜껑이 열리자마자 항아리에서 뿌른 연기가 뱀처럼 스물스물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이 부리부리하고 무섭게 생긴 도깨비가 나타났답니다. 도깨비를 본 어부는 깜짝 놀라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잘 잤다. 도깨비가 기지개를 켰지요. 그러자 도깨비의 몸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도깨비는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배를 쓱쓱 문지르면서 잠을 오래 잤더니만 배가 무척 고픈데 옳지 널 잡아먹어야겠다 하고는 어부 몸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 도깨비가 입맛을 쩝쩝 다시자 어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꼭 감았어요.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어떡하지? 어떡하면 도깨비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어부는 정말 좋은 꾀를 내었지요. 눈을 번쩍 뜬 어부가 무서운 걸 꾹 참고 말했어요. 이보슈 도깨비 양반,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슈. 무슨 말인데? 빨리 해봐. 난 배가 고프단 말이야. 도깨비 양반,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오. 그러니 도깨비 양반은 나를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잖수. 그건 그래. 배와 바다를 둘러본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수.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슈. 금방 죽을 건데 뭘 보고 싶다는 게냐? 다름이 아니고. 이봐, 나 배가 무척 고파. 널 빨리 잡아먹어야 하니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말해. 이보슈 도깨비 양반, 왜? 몸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요렇게 작은 항아리 속에서 나오셨수? 그건 아주 간단하지. 그렇게 신기한 재주가 간단하다니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어부가 거들자 도깨비가 잘난 척을 했답니다. 이보슈 도깨비 양반, 배고픈데 왜 자꾸 부르는 거야? 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어. 마지막 소원? 그게 뭔데? 도깨비 양반 항아리 속에서 나왔으니 다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유? 난 죽기 전에 그 신기한 재주를 딱 한 번만 보고 싶은 거라우. 그게 내 소원이요. 보여주실 거유? 좋아. 내가 지금 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테니 잘 봐. 어리석은 도깨비는 푸른 연기로 변해 작은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바로 이때다. 어부는 항아리 뚜껑을 재빨리 닫았지요. 이보슈 도깨비 양반, 신기하고 멋진 재주 정말 잘 봤수. 잘 가시오. 어부는 덩치 큰 도깨비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바다에 던져버렸답니다. 그 뒤 항아리에 갇힌 도깨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로 간 도깨비.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팔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팔수는 7살인데 혼자 살면서 남의 집 심부름을 해주고 한두 푼 받아 생활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팔수는 이웃마을 환갑 잔치집에서 일해주고 돈 네 푼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길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맞은편에서 팔수만한 아이가 다가왔답니다. 팔수야, 팔수야. 팔수를 본 아이가 손뼉을 짝짝 치는 거예요. 팔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걸음을 멈췄어요. 그 아이를 살펴보던 팔수가 깜짝 놀라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 아이는 바로 도깨비였거든요. 팔수는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랬다간 도깨비에게 잡혀 혼쭐 날 게 뻔했거든요. 이를 어쩌지? 그래, 정신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팔수는 혼잣말을 하며 무서운 걸 꾹 참았어요. 왜 날 부르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 딱 내 품만 꿔줘라. 응? 도깨비가 해벌쭉 웃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는 달랑 내 품뿐인데 이걸 몽땅 꿔달라고? 하지만 안 꿔줬다가는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모르잖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팔수는 돈 네 푼을 내밀었어요. 너 이 돈 꼭 갚아야 해. 알았지? 걱정 마. 내일 이맘때 꼭 갚을게. 도깨비는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에도 팔수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돌아와 저녁을 해먹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팔수야, 팔수야. 밖에서 누가 팔수를 부르는 거예요. 짝짝 손뼉 치는 소리도 들렸답니다. 누구세요? 벌떡 일어난 팔수가 문을 열었어요. 도깨비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야, 나. 꾼돈 받아. 팔수한테 돈 네 푼을 준 도깨비는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어요. 그 다음 날 저녁에도
도깨비가 찾아와서 돈을 또 내밀었어요. 나한테 꾼 돈은 어제 갚았잖아. 얘 봐, 어제 길 모퉁이에서 너한테 빌린 돈을 오늘 갚는 건데 내가 언제 갚았다는 거니? 도깨비는 화까지 내면서 툇마루에 돈을 놓고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도깨비는 까먹기 도살하더니 하지만 꾼 건 안 까먹고 갚는 걸 보니 우스웠지요. 그 다음날 저녁에도 또 그 다음날 저녁에도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어제 꾼 돈이라면서 네 푼씩 주고 가는 거예요. 팔수는 날마다 공짜 돈이 생겨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팔수는 잔치집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길 모퉁이를 막 돌았을 때였답니다. 팔수야, 팔수야. 손뼉 치는 소리가 짝짝 들려서 팔수가 살펴보았어요.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도깨비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니? 죄를 많이 지어서 도깨비 임금님한테 벌받으러 가는 길이야. 무슨 죄를 지었는데? 돈을 막 쓴 죄라고 했어. 우리 집 창고에 가득했던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거든. 난 한 푼도 안 썼는데 말이야. 미안해서 어쩌지? 도깨비 나라에 이를 사람이 참견할 수도 없고. 팔수는 생각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얘, 너한테 꾼 돈 내 푼 못 갚아서 미안해. 벌받고 내려오면 꼭 갚을게. 뭐라고? 도깨비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준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팔수야, 잘 있어. 도깨비는 훌쩍거리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후에는 아무도 그 도깨비를 보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나무 할아버지. 어이, 박서방, 어디 가나? 응, 한양에 사는 동생한테 편지가 왔어. 한번 올라오라고 말이야. 그래서 한양 가네. 그래, 한양 사람은 모두 깍쟁이라던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게. 친구와 인사를 한 박서방은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발걸음도 가벼웠지요. 태어나서 처음인 여행이라 박서방은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여행 3일째 되던 날 박서방은 산을 넘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계속 걸어도 사람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박서방은 사람 사는 집 대신 엄청나게 큰 도토리 나무를 보고 감탄했지요. 와, 정말 크다.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보는데. 어른인 박서방의 새 아름도 더 되는 크기였지요. 이게 뭘까? 도토리 나무 주위를 둘러보던 박서방이 나무에 난 구멍을 발견했어요. 어른이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이었답니다. 잘 됐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야지. 박서방은 도토리 나무 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구멍은 다리를 쭉 뻗고 누울 만큼 넓었지요. 박서방이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게, 도토리나무,
그동안 잘 있었나? 박서방이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그건 나무가 사람처럼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소나무 할아버지 아니세요? 무슨 일로 산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나요? 이번에는 박서방이 누워있는 나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아랫마을 김부자 집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라네. 김부자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못 들었나 보군. 김부자네 대문 옆에 있는 큰 소나무 알지? 며칠 전에 김부자가 그 소나무를 싹 베어버렸다네. 아니, 300년이나 된 소나무를 무슨 일로 베어버렸대요? 대문을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랬다나. 아무튼 난 지금 김부자를 혼내주러 가는 길이네. 김부자 외동딸을 잠재울 걸세. 죽은 소나무를 위해 제사 지내기 전엔 그 딸이 절대로 깨어나지 않을 거야. 자네도 나와 함께 가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손님이 있어서요. 그럼 할 수 없지. 잘 있게나. 박서방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다 깨어보니 한낮이었어요. 박서방은 얼른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김부자네 집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거든요. 박서방이 김부자네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답니다. 누구시오? 나는 박서방이라 하오. 김부자 어른을 만나러 왔소. 처음 보는데 우리 나리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오. 좋소. 그럼 김부자 어른한테 따님이 괜찮냐고 좀 여쭤주시오. 우리 아가씨가 아픈 걸 아시네. 잠깐 여기 계시오. 하고 깜짝 놀라 달려간 하인이 김부자를 데리고 달려나왔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의원도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박서방은 어젯밤 김부자한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그러니 어서 베어버린 소나무를 위해 제사를 지내세요. 김부자는 박서방 말대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지요. 제사가 끝나자 깊은 잠에 푹 빠져있던 김부자의 외동딸이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났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박서방, 내 딸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뭘로 갚지요? 은혜라니요? 김부자 어른, 앞으로는 함부로 나무를 베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겠소. 앞으로는 나무를 자식처럼 아끼겠소. 소나무 할아버지한테 혼이 난 김부자는 그날부터 나무를 사랑하며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생님의 카네이션. 학교에서 돌아오던 윤희는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개가 윤희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야! 개가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윤희는 뒷걸음치다가 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윤희의 키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리 와, 메리! 개 주인이 놀라서 급히 개줄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자기 개 때문에 한 아이가 떨어졌으니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괜찮니? 윤희는 개가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병원에 가보자. 개 주인은 윤희를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 오른쪽 발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윤희는 깁스를 하고 개 주인에게 업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깁스를 풀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윤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회사의 청소부로 일하기 때문에 회사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학교는 어떻게 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구나.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수밖에. 윤희를 돕지 못하는 어머니는 안타까웠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못 가는 윤희는 답답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교실의 친구들을 생각하였지요. 사흘째 결석하던 날 오후 윤희네 집에는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소식을 듣고 가정 방문을 온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선생님은 이렇게 물었지만 윤희의 깁스한 다리를 보고 결석한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2주일 있으면 깁스를 풀어요. 그때까지는... 윤희는 앞으로 계속 결석하게 될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선생님은 딱한 사정을 듣고 윤희 옆에 앉아서 깁스한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난 남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활발하고 친절하였습니다. 2주일이나 결석할 수는 없지. 내일부터 선생님 자전거로 학교에 가자. 공부가 끝나면 내가 바래다 주마. 선생님은 윤희가 2주일이나 결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희는 선생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내 허리를 꼭 잡아라. 예. 윤희는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서 두 팔로 선생님의 허리를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등에 얼굴을 대고 있으면 한없이 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윤희야, 불편하지 않니? 좋아요. 아버지가 없는 윤희에게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정답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등에 업힌 듯이 좋았습니다. 선생님도 딸이 있어요? 우리 집엔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지. 그렇지만 학교에 오면 딸이 많단다. 윤희도 내 딸이잖아. 정말이지 선생님의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가는 학교길은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윤희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윤희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윤희가 깁스를 푼 것은 4월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깁스를 푼 윤희보다 선생님이 더 기뻐하였습니다. 윤희야, 축하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가 혼자 걷게 되어 기쁘구나. 윤희는 깁스를 풀어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어서 서운하였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윤희는 선생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색종이를 오려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깁스를 하고 선생님과 학교를 다니던 일을 생각하면 스승의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날 아침, 윤희는 다른 날보다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제일 먼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윤희로구나. 안녕. 복도에서 만난 선생님 가슴에는 예쁜 생화 카네이션이 꽂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종이 카네이션을 내놓지도 못하였습니다. 저렇게 예쁜 생화 카네이션을 단 가슴에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오니 선생님 책상 위에도 생화 카네이션과 헝겊 카네이션이 가득 쌓였습니다. 윤희는 자기의 종이 카네이션이 더욱 초라하게 보여서 움츠러들었습니다. 망설이던 윤희는 편지와 같이 종이 카네이션을 선생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자전거 잊지 않을게요. 종이 카네이션이라 죄송해요. 스승의 날을 축하해요. 김윤희 올림. 떠들썩하게 스승의 날 행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선생님은 윤희의 쪽지 편지를 읽었습니다. 윤희야, 고맙다. 선생님은 윤희의 종이 카네이션을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중얼거렸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밝게 자라는 윤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많던 카네이션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직 선생님의 가슴에서 윤희의 종이 카네이션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윤희는 종이 카네이션을 보자 뛸듯이 기뻤습니다. 선생님이 윤희의 쪽지 편지를 보신 것입니다. 선생님이 윤희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만이 아는 미소입니다. 다음 날에도 선생님은 종이 카네이션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생화 카네이션은 모두 시들었지만 시들지 않는 종이 카네이션은 선생님의 가슴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동화 엄마의 얼굴. 엄마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무사히 잘 커야 될 텐데. 하지만 엄마 개구리는 알고 있었지요. 자신은 알을 품을 수도 알을 깨고 나온 아기에게 젖 한번 물려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 개구리는 차마 떠나지 못하고 조그만 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답니다. 갓 태어난 올챙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애들이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쟤들은 다 누구지?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지 뭐예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야. 이렇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만약 엄마가 옆에 있다면 엄마라면 다 알려줄 텐데. 올챙이들은 궁금해졌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지? 올챙이들 눈에 미꾸라지 부부가 보였어요. 우리랑 많이 닮은 것 같지 않니? 한 올챙이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지요. 혹시 우리 엄마예요? 올챙이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서 겨우겨우 말했지요. 미꾸라지 부부가 무슨 소린가 싶어 달려왔어요. 맑았던 물이 온통 흙탕물이 되었고 올챙이들은 눈이 따가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덜컥 겁도 났고 말이에요. 엄마가 아닌가 봐. 엄마라면 우리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어느 날 우렁이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가 태어나는 걸 보셨나요? 올챙이들이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이 아릴 때부터 지켜봤는 걸? 우렁이 아주머니가 대답했지요. 정말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우렁이 아주머니는 잠시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면 엄마 얼굴을 꼭 볼 수 있을 거야. 어른이 되면 정말 엄마를 볼 수 있어요? 올챙이들은 너무 기뻐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한 올챙이에게 뒷다리가 생겼어요. 며칠 전부터 엉덩이 쪽이 근질근질하더니 조금씩 조금씩 혹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게 다리였대요. 뒷다리가 생긴 올챙이 곁으로 모두들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서로 먼저 구경하겠다고 난리였지요. 어라?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다른 올챙이 몸에도 뒷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두들 자신의 몸을 살펴봤지요. 있다 있어! 너도 있어! 오호라! 먹을 것이 여기 다 모였군! 물총새가 물속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올챙이들은 무사할까요? 다행히 모두들 안전해요. 며칠 전에 나온 앞다리 덕분에 풀잎에 매달릴 수 있었거든요. 꼬리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걸 보니 곧 개구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멋지지 않았어? 날렵하게 풀잎에 매달리던 순간을 난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변한 거지? 이제 물속에서 하루 종일 있지 않아도 돼. 개구리들은 온종일 풀 위에 앉아 개굴개굴 엄마를 불렀어요.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뱀과 부엉이가 너희를 노리고 있거든. 지나가던 잠자리가 말했어요. 뱀과 부엉이? 그게 무서운 건가요? 너희들을 먹이로 삼고 있지. 먹이? 모두들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었어요. 개구리들은 잠도 오지 않았지요. 개굴개굴 엄마만 불러댔어요. 도대체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우리만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말이야.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부엉부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이 커다란 새가 멀리서 날아왔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들쥐를 낚아채는 거예요. 들쥐는 마구 몸부림을 쳐댔지만 단단한 발톱에 올가매어 꿈쩍도 할 수 없었지요. 저 새가 부엉인가 봐. 하마터면 우리도 큰일 날 뻔했어. 개구리들은 풀밭에 엎드려 속삭였어요. 날이 밝자 한 개구리가 풀숲에 숨어있던 개구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 엄마만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대로 먹힐 순 없잖아. 맞아. 어른이 되기 전에 잡아먹히면 어떻게 엄마를 만나겠어. 또 다른 개구리가 말하자 모두들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들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어요. 1시간, 3시간, 5시간을 훌쩍 넘어 반나절 동안 말이에요. 다음 날 개구리들이 풀밭에서 놀고 있는데 몸이 길쭉한 동물이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왔어요. 눈치 빠른 개구리들은 잽싸게 모여들어 나란히 손을 잡고 길게 늘어섰어요. 그리고 펄쩍펄쩍 뛰며 노래를 불렀지요. 개굴개굴 강강술래 개굴개굴 강강술래. 가장 목청이 좋은 개구리가 이렇게 외쳤어요. 자 덤벼봐. 이러니까 우리가 더 길지? 깜짝 놀란 뱀은 울면서 재빨리 도망갔어요. 먹잇감에게 놀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창피할까요? 후드득 후드득 소나기가 지나간 뒤 개구리들은 시원한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엄마는 도대체 언제 볼 수 있을까? 어른이 되려면 아직도 먼 거야? 모두들 시무룩해졌어요. 그래도 이곳은 참 아름다웠어요. 모두들 무지개를 바라봤지요. 언젠가는 엄마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에요. 가을이 되자 부들꽃이 꽃이 주머니를 들고 나와 자랑했어요. 여기엔 내년 봄에 태어날 아기 부들이 들어있단다. 개구리들은 부러운 눈으로 주머니를 바라봤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처음엔 꽃이 주머니가 부러웠는데 이젠 부들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려면 저렇게 행복해지는 걸까? 엄마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개구리들은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잠을 잤지요. 땅속은 따뜻했어요. 개구리들은 날마다 날마다 어른이 되는 꿈을 꾸었답니다. 봄이 되자 개구리들도 엄마가 되었어요. 알을 낳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무사히 잘 커야 될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엄마 개구리들은 알고 있었지요. 자신은 알을 품을 수도 알을 깨고 나온 아기에게 저탄버에 물려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 개구리들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조그만 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답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알이 떠내려갈까봐 마음속에 걱정이 일었지요. 그때였어요. 알이 있는 물 주위로 엄마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 말이에요. 그제서야 개구리들은 알게 되었지요. 자신의 모습에 엄마 얼굴이 들어있다는 걸요. 오늘의 동화 친구가 되는 법. 반짝반짝 빛나는 요정 나라에 요정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요정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친구는 멋쟁이 리리예요. 하지만 리리와 달리 평소에 말이 없는 요요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멋쟁이 리리가 요정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가던 요요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리리가 친구들에게 내 욕을 하는 게 분명해.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잖아. 그 순간 요요는 리리가 너무 미워 보였어요. 며칠 후 요요와 리리가 길에서 만났어요. 먼저 리리가 요요에게 말을 걸었어요. 요요야, 내일 너희 집에서 놀면 안 될까? 우리 집에서? 요요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잘 됐어. 지난번에 리리가 내 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골탕을 먹여야지.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날 리리가 예쁘게 꾸미고 요요네 집으로 놀러 왔어요. 어서 와, 너랑 먹으려고 아주 맛있는 쿠키를 준비해 놨어. 요요는 리리를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접시에 맛있는 쿠키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리리가 쿠키를 먹으려는 순간 요요가 마음속으로 마법을 걸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쿠키들아 모두 딱딱한 돌멩이로 변해라. 얍! 리리는 갑자기 돌멩이로 변해버린 쿠키를 먹으려다 하마터면 이가 부러질 뻔했어요. 당황해하는 리리에게 요요가 말했어요. 왜 안 먹니?
너 쿠키 싫어하는구나.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다 먹어야겠다. 요요는 재빨리 마법을 풀어 돌멩이 쿠키를 진짜 쿠키로 되돌려 두었어요. 그러고는 리리의 쿠키까지 몽땅 먹어버렸어요. 리리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상냥하게 말했어요. 요요야, 다음번엔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줄게. 그래, 알았어. 요요는 리리를 골탕 먹인 게 즐거워 크게 웃었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요요가 리리네 집으로 놀러 갔어요. 요요는 리리가 틀림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골탕 먹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해 갔어요. 어서 와, 요요야. 너를 위해 아주 맛있는 돈가스를 준비했어. 요요는 돈가스를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곧 돌멩이로 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리리가 방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요야, 돈가스가 식겠어. 어서 먹어. 요요는 할 수 없이 돈가스를 입에 무는 척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건 돌멩이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고기였어요. 따뜻할 때 얼른 먹어. 요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물었어요. 너는 왜 나를 골탕 먹이지 않니? 나한테 화가 나지도 않아? 그제야 리리도 요요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날 나에게 왜 그랬는지 먼저 말해줄 수 있어? 요요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요요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말해주었어요. 네가 친구들한테 내 욕을 하는 걸 보고 화가 났었어. 리리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야, 난 절대 너를 욕하지 않았어. 네가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아서 너랑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들한테 그냥 물어본 거야. 그제야 요요는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요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리리가 말했어요. 요요야, 친구들은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다 함께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지난번엔 내가 미안했어. 요요는 리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함께 가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밤마다 회의를 했어요. 동물원을 탈출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우리 동물원을 탈출할 좋은 방법은 없니? 글쎄, 잘 생각해보면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동물 친구 중에는 듣지 못하는 코끼리와 앞을 못 보는 물개, 그리고 다리를 저는 거북이도 있었거든요. 코끼리야, 저리 좀 비켜봐. 여우가 코끼리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물총새가 얼른 끼어들어 말했어요. 코끼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손짓으로 말해. 잠시 후에는 여우가 뒷걸음질 치다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에휴, 참, 안 못 보는 물개잖아. 이런 식으로 여우는 늘 친구들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물총새가 관리인 아저씨의 뒷주머니에서 열쇠를 훔쳐왔어요. 열쇠 이리 줘봐. 코끼리가 긴 코를 이용해 우리의 문을 덜컥 열었어요. 자, 다 함께 도망치자.
동물들은 코끼리 코에 올라타고 동물원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동물들은 길게 줄을 지어 터벅터벅 걸었어요. 그러자 마음이 급한 여우가 친구들에게 버럭 소리쳤지요. 빨리 좀 걸어. 이러다 고향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잡히겠어. 하지만 코끼리는 들을 수가 없어서 계속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를 저는 거북이와 앞을 못 보는 물개도 빨리 걸을 수가 없었지요. 한참을 걸으니 울창한 숲이 나타났어요. 얘들아, 좀 쉬었다 가자. 거북이가 숨을 헉헉 몰아쉬며 말했어요. 곧 해가 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서둘러야 해. 물총새가 말했어요. 하지만 거북이와 코끼리, 물개는 계속 천천히 걸었어요. 여우는 그런 친구들이 답답하기만 했지요. 천천히 가자. 쉬엄쉬엄 가다 보면 고향이 나올 거야. 코끼리가 언덕에 걸터앉아 여유를 부렸어요. 여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어. 지금부터는 나 혼자 갈 거야. 그렇게 마음먹은 여우는 다른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캄캄한 밤이 되자 여우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만 산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여우는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매다 겨우 호수에 다다랐어요. 아, 난 수영을 못하는데 어쩌지? 여우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친구들이었어요. 여우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코끼리는 반가워하며 여우를 등에 태우고 호수를 건넜어요. 거북이와 물개도 빠르게 헤엄을 쳤어요. 호수를 건넌 다음 또 한참을 걸어가자 드디어 고향이 저 앞에 보였어요. 고향에 도착하는 순간 여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짓으로 말했어요. 코끼리야,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동안 잘 듣지 못한다고 무시해서 미안해. 코끼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사과하지 않아도 돼. 우린 친구잖아.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 순간 여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고마운 친구들에게 꼭 보답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뒤 동물들은 푸른 초원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때 물총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손짓했어요. 얘들아, 여기 웬 선물들이 있어? 가만 보니 그것은 코끼리를 위한 대화 그림판과 물개를 위한 소리 나는 지팡이, 거북이를 위한 바퀴 달린 보드였어요. 누가 이것들을 가져다 놓은 거지? 코끼리가 묻자 여우가 수줍어하며 손을 들었어요. 여우야, 친구들아, 우리 다 같이 놀자.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코끼리가 호수로 첨벙 뛰어들어가 코로 물을 푹푹 뿜었어요. 그러자 친구들도 다들 호수로 달려가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놀았어요. 수영을 못하는 여우도 오늘은 아주 즐겁게 놀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행복한 미소. 만보는 자기가 사슴이라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내 뿔은 나뭇가지에 툭툭 걸리고 눈은 왕방울처럼 커서 겁쟁이처럼 보여.
난 단단한 뿔을 가진 코뿔소가 되고 싶어. 만보는 고민 끝에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를 찾아갔어요. 소원을 얘기하자 나무가 만보에게 말했어요. 목이 마르구나. 샘물을 따오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만보는 냉큼 달려가서 샘물을 따왔어요. 잠시 후 놀랍게도 만보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야호! 난 이제 코뿔소다. 신이 난 만보는 뾰족한 뿔을 우뚝 세우고 땅을 쿵쿵 울리며 뛰어다녔어요. 만보는 큰 사자를 만나도 전혀 무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코뿔소가 되길 정말 잘했어. 만보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 쿵쿵쿵쿵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친구들은 만보를 보자마자 후다닥 도망을 가버렸어요. 와, 저 무시무시한 뿔 좀 봐. 안 되겠다. 뿔 없는 힘센 동물이 되어야겠다. 만보는 다시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저는 힘센 곰이 되고 싶어요. 내 가지에 붙은 벌레를 잡아주면 소원을 들어주마. 만보는 얼른 가지에 붙은 벌레들을 잡아주었어요. 와, 이제부터 난 곰이다. 만보는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개울을 건널 때도 문제 없었어요. 큰 돌을 번쩍 들어 징검다리를 놓고 개울을 건너면 되니까요. 친구들한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줘야지. 만보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큰 바위를 들고 쿵쾅쿵쾅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친구들은 깜짝 놀라 후다닥 도망쳤어요. 곰이다! 우리한테 저 바위를 던지려나 봐! 위험해! 피해! 아, 이게 아닌데... 만보는 힘이 쭉 빠졌어요. 이제 어느 친구도 만보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이 되어야 친구들이 나랑 놀아줄까? 만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다음 날 만보는 다시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를 찾아가 말했어요. 저는 날씬하고 매끈한 뱀이 되고 싶어요. 알았다. 그럼 부러진 내 가지를 좀 잘라다오. 나무의 부탁을 들어주자 만보는 잠시 후 정말 뱀이 되었어요. 이제는 친구들도 날 좋아하겠지? 만보는 혀를 날름거리며 스르륵 스르륵 기어서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친구들도 날 좋아할 거야. 만보는 혀를 날름거리며 스르륵 스르륵 기어서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후다다닥 도망을 쳐버렸어요. 뱀이다! 저 혀에 독이 잔뜩 들었을 거야! 만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친구들과 친하게 놀던 때가 정말 그리웠어요. 그래, 난 사슴일 때가 가장 좋았어. 만보는 곧장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를 향해 기어갔어요. 뱀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요. 다시 사슴이 되고 싶어요. 원래대로 사슴이 된 만보는 재빨리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만보야, 그동안 어디 갔었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만보는 친하게 반겨주는 친구들이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얘들아, 정말 고마워.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만보는 그제야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늑대. 아주 아주 오래전 커다란 숲에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늑대는 아빠와 할아버지에게 숲이 평화로울 수 있게 동물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배웠어요. 깜깜한 밤 작은 토끼가 덤불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면 늑대는 하얀 이를 드러낸 채 으르렁거렸어요. 늦은 밤에 작은 동물이 혼자 다니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러면 토끼는 깜짝 놀라 덤불 속으로 쏙 숨어버렸지요. 어느 날 밤 부엉이가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커다랗고 노란 눈을 끈벅이며 늑대에게 말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너를 무서워해. 넌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게 좋니? 그러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 더 좋은 일을 배워봐. 늑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 뭔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부엉이 말이 맞아. 지금 당장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더 좋은 일을 배워야겠어. 그날 이후 늑대는 숲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 날을 여행하다가 오래된 동굴을 보게 되었지요. 늑대는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답니다. 얼마 후 늑대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꽃을 따고 산딸기를 모으고 나무를 말리고 새를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건 전혀 늑대답지 않은 행동들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동물들은 늑대를 보며 소곤거렸어요. 저 늑대는 좀 이상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한편 늑대가 떠난 숲에서는 부엉이가 동물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제 우린 자유야. 사나운 늑대가 떠났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부엉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우는 기다렸다는 듯 달개게 달려들었어요. 커다란 숲엔 더 이상 평화가 없었지요. 강한 동물들은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또 동물들은 밤낮 없이 큰 소리로 싸워댔어요. 얼마 뒤 숲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숲에도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눈보라가 휘날리고 동물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지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병이 들었어요. 높은 나무 위에 살고 있는 부엉이는 숲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부엉이는 집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사랑하는 동물 여러분,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자 눈 속에 몸을 숨긴 토끼들이 말했어요. 부엉이 말을 들었니? 운동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진대. 이렇게 숨어있지만 말고 나가서 몸을 움직여보자. 토끼들은 부엉이의 말대로 살그머니 나가 몸을 움직여 보았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여우가 재빨리 나타나 토끼를 잡아먹어 버렸답니다. 얼마 뒤 늑대는 숲으로 돌아왔어요. 늑대는 동굴에서 지내며 많은 것들을 배웠지요. 집으로 돌아온 늑대는 작은 가방에서 말린 산딸기와 약초를 꺼냈어요. 그리고 집 앞 나무에 작은 종이를 붙였답니다. 병원 진료 중 의학박사 늑대. 부엉이는 동물들에게 늑대가 돌아온 것을 알렸어요.
늑대가 돌아왔어. 다들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해. 여우는 입에 물고 있던 쥐를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늑대를 조심하라고? 그래, 늑대가 고기 맛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부엉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여우가 꿩을 바라보고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숲에는 세찬 눈보라가 계속 불어왔어요. 큰 길도 오솔길도 모두 눈 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동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던 여우도 그만 병이 들고 말았고요. 배가 너무 아파 더 이상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늑대 의사를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여우뿐 아니라 그 어떤 동물들도 늑대를 찾아가지 않았지요. 늑대는 진찰실에 앉아 동물들을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동물들이 아직도 나를 무서워하나? 이건 모두 부엉이 때문이야. 부엉이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동물들이 날 무서워하지 않을까? 나한테 오라고 동물들에게 겁을 줄 수도 없고. 곰곰이 생각하던 늑대는 결국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맘대로 하라고 해. 난 여기를 떠날 테니까. 늑대는 곧바로 짐을 챙겨 숲을 떠났어요. 숲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 늑대는 눈 위에 쓰러진 작은 토끼를 보게 되었어요. 배도 고프고 몸도 꽁꽁 얼어버린 토끼는 도망갈 수가 없었지요. 단지 긴 귀만 바르르 떨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이런,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늑대는 작은 토끼를 품에 꼭 안은 채 진찰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침대에 토끼를 눕히고는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늑대는 서둘러 국화차를 끓였어요. 차가 끓는 동안 토끼에게 박하 연고를 발라주기도 하고 꿀 한 그릇을 먹여주기도 했어요. 이틀이 지나자 토끼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눈앞에 늑대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랐지요. 건강해진 토끼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늑대의 앞발에 쪽 뽀뽀를 한 뒤 재빨리 달아났어요. 늑대는 너무 기뻐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늑대의 웃음소리는 한참 동안 온 숲에 울려 퍼졌답니다. 건강해진 토끼는 숲으로 돌아가 늑대에게 치료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부엉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넌 미끼일 뿐이야. 늑대가 너를 치료했는지는 몰라도 다른 동물들은 잡아먹어버릴걸? 부엉이는 여우가 맞장구 쳐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우는 너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맛있게 생긴 토끼가 눈앞에 있는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지요. 여우는 토끼에게 속삭였어요. 너무 아파. 나를 늑대에게 데려다 줘. 토끼는 여우를 늑대에게 데리고 갔어요. 늑대는 여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여우야,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먹으면 안 돼. 닭도 거위도 토끼도 쥐도 모두. 밀죽이나 옥수수죽, 사과, 배, 자두, 당근 같은 것만 먹어야 해. 알겠지? 여우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늑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탈을 낫게 하는 차를 끓여주었답니다. 그날 이후 숲속 동물들은 늑대의 다정함과 지혜로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곧바로 늑대에게 달려갔지요. 단지 부엉이만이 늑대를 믿지 못해 숲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소리쳤어요. 그래도 늑대는 늑대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부엉이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모두 지나갔어요. 늑대는 함께 일할 늑대를 맞아들이게 되었지요. 햇빛이 따스한 날이면 두 마리의 늑대는 밖으로 나가 꽃과 약초, 열매들을 모았답니다. 여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처음엔 약속대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샐러드는 먹기 힘들었지만 딸기나 버찌, 포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곧 옛날 버릇이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래도 숲은 예전처럼 평화로웠답니다. 오늘의 동화 엄마와 나. 월요일 아침이에요. 엄마가 은비를 깨웠어요. 은비야, 빨리 일어나. 밥 먹고 유치원 가야지. 은비는 일어나기 싫었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었지요. 유치원에도 가기 싫었고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 빨리빨리 하라고 했어요. 너 유치원 데려다 주고 회사 가려면 엄마 바쁘단 말이야. 엄마, 오늘 회사 안 가면 안 돼? 은비가 말하니까 엄마가 화를 냈어요. 은비는 기분이 아주 나빠졌어요. 엄마가 은비를 겨우 달래어 집을 나섰어요. 엄마는 뾰족구두를 신고도 빨리빨리 걸었어요. 은비도 빨리 걷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요. 가방도 무거웠어요. 엄마는 은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지하철역까지 바쁘게 뛰었어요. 다행히 제 시간에 지하철을 탔어요. 엄마는 은비와 헤어질 때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게 미안했어요. 엄마는 서둘러 회사에 가버렸어요. 나눔반 선생님이 웃으며 맞이했지만 은비는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직 다 오지 않아서 교실이 허전했어요. 엄마는 혹시 은비가 울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은비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로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엄마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지요. 얼마 뒤 유치원 버스가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교실로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은비 단짝 지원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은비야! 엄마는 컴퓨터를 켜고 주말 동안 도착한 전자우편을 확인했어요. 아침부터 전화로 걸려온 일을 처리하고 회의할 때 필요한 자료와 서류도 준비했어요. 은비는 지원이와 나란히 자리에 앉았어요. 새 노래를 배우는데 지원이가 자꾸 노랫말을 바꿔 불렀어요. 지원이 때문에 아이들 모두 와르르 웃음이 터졌지요. 월요일 아침마다 회사에서는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을 의논했어요. 엄마는 이번 주부터 새로 맡게 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월요일 아침마다 유치원에서는 주말에 있었던 일을 발표했어요.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맨 먼저 불러줘서 은비는 신이 났지요. 은비는 엄마 아빠랑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탄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회사 근처 식당은 어디든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요. 엄마는 오랜만에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우리 은비도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주말에 맛있게 만들어줘야지. 은비는 급식 시간에도 지원이 옆에 앉았어요. 지원이는 밥도 엄청 잘 먹었어요. 은비도 덩달아 급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유치원에서 내가 밥 잘 먹는 거 보면 엄마가 깜짝 놀라겠지? 점심을 다 먹고 엄마는 회사 근처 공원에 들러 산책을 했어요.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기 엄마에게 자꾸 눈이 갔지요. 우리 은비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은비 어릴 때를 떠올리니 엄마는 절로 웃음이 났어요. 어느새 이만큼 자란 은비가 대견했지요. 엄마는 오후 일과를 시작했어요. 모두 익숙한 일들이라서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사원과 일을 나누어 하다가 좀처럼 하지 않던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엄마는 조금 억울했지만 꾹 참았어요. 나눈 반 아이들이 밖에 나가 술래잡기를 했어요. 이리저리 신나게 뛰어다녔지요. 놀이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오는데 민규가 은비를 밀쳤어요. 은비도 화가 나서 민규를 밀쳤지요. 둘이서 똑같이 밀쳤는데 민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은비도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엄마 생각보다 회의가 길어졌어요. 엄마는 마음이 급해졌고 오늘 일을 끝내지 못하면 제 시간에 집에 가서 은비랑 저녁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은비네 반 하루 수업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반쯤 집에 갔어요. 지원이도 집에 갔지요. 종일 반만 남았어요.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갔어요. 은비는 종이 접기도 그림 그리기도 재미없었어요. 엄마가 일을 일찍 끝내고 데리러 왔으면 했지요. 엄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서두르면 다 할 수 있어. 엄마는 집에서처럼 회사에서도 한 번에 여러 일을 척척 해냈어요. 은비가 자꾸 시계만 쳐다보는데 유치원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눈 반 고은비! 선생님이 은비를 불렀어요. 엄마가 겨우 한숨을 돌리고 보니 은비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는 할머니가 엄마를 대신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오늘따라 은비를 일찍 데리러 왔어요. 은비는 유치원 현관을 나서자마자 놀이터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가 얼른 집에 가자고 불러도 자꾸 못 들은 척 했지요. 엄마는 할머니가 은비를 챙겨주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지난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은비가 자전거와 부딪혀 조금 다쳤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비도 할머니랑 집으로 향했지요.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번쩍 들고 씩씩하게 건넜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엄마는 아직 일을 마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늦는다고 집에 또 전화하기는 싫었어요. 그때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비 토끼 바지 어디 있냐? 은비가 입혀달라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엄마도 참 잘 찾아보면 있는데. 집에 와서 할머니가 은비를 씻겨주었어요. 은비는 제일 좋아하는 토끼 바지를 입으려고 여기저기 서랍을 뒤졌지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토끼 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방 안이 온통 뒤죽박죽 되었어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 나서 금세 후회했어요. 할머니한테도 은비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어쩐지 조금 울고 싶었어요. 은비는 토끼 바지 때문에 할머니한테 떼를 쓰다가 혼났어요. 민규랑 싸울 때는 눈물이 안 나왔는데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눈물이 막 나왔어요. 은비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자, 먼저 갈게요. 엄마, 빨리 와.
엄마는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은비야, 엄마 왔다. 엄마가 은비를 부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가방도 벗지 않고 은비를 안아주었지요. 엄마가 너무 꽉 끌어안아서 은비는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가 둘을 보고 빙긋 웃었어요. 은비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은비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들려주었어요. 지원이한테 들은 재미난 이야기, 민규랑 싸워서 속상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고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회사에서 뭐 했어? 엄마? 우리 은비 생각했지. 은비는 그 대답이 오늘 하루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예쁜 꽃밭. 우와, 정말 예쁘다.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꽃밭을 보고 아기 여우들이 감탄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꽃밭을 보았거든요. 이 꽃들을 날마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 주인인 너구리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희들도 꽃밭을 가꾸어 보렴. 아기 여우들은 마음이 설레었어요. 우와, 정말 우리가 꽃밭을 가꿀 수 있을까요? 너구리 할머니는 아기 여우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었어요. 우선 밭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 씨를 뿌리렴. 노력과 끈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쁜 꽃밭을 만들 수 있단다. 아기 여우들은 꽃씨를 받아들고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아기 여우들은 당장 꽃밭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우선 좋은 흙으로 밭을 만들자. 그 중에서도 은빛털 여우가 가장 열심이었어요. 꽃씨를 다 심고 물도 주었으니 이제 예쁜 꽃이 피어날 거야. 다음 날 꽃밭으로 간 아기 여우들은 실망했어요.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잖아. 왜 꽃이 안 피는 거지? 보다 못한 아기 다람쥐가 끼어들었어요. 꽃을 피우려면 끈기 있게 가꾸어야 해. 끈기 있게 가꾸어야 꽃이 피는 거야.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 꽃밭에 갈 수 없었어요. 비가 그치자 은빛털 여우는 제일 먼저 꽃밭으로 달려갔어요. 꽃밭에는 작은 잎이 돋아나 있었지요. 우와, 꽃이 피려나 봐. 다음 날 아침 은빛털 여우는 실망했어요. 어제 돋아난 작은 잎들은 꽃이 아니라 잡초였지요. 잡초를 잘 뽑아주어야 꽃이 피겠지. 아기 여우들은 열심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잡초는 더 많이 자라 있었어요. 왜 잡초는 뽑아도 자꾸 나는 거지? 아기 여우들은 힘이 들어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은빛털 여우는 말없이 잡초를 뽑았지요. 그런데 이튿날 잡초는 훨씬 더 많이 자라 있었어요. 에휴, 지겨워. 오늘은 잡초 못 뽑겠다. 붉은 털 여우는 벌렁 누워 낮잠을 자버렸어요. 하지만 은빛 털 여우는 묵묵히 앉아 잡초를 뽑았지요. 하루라도 잡초를 뽑지 않으면 꽃이 더 늦게 필지도 몰라. 은빛 털 여우는 꾸준히 꽃밭을 가꾸었지만 붉은 털 여우는 계속 게으름을 피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꽃씨가 싹을 틔웠어요. 우와, 드디어 싹이 나왔어. 은빛털 여우는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싹이 난 것을 보고 아기 여우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우와, 정말 싹이 나왔네.
우리도 이제 은빛털 여우처럼 열심히 꽃밭을 가꾸자. 하지만 붉은 털 여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치, 그깟 꽃밭 난 안 만들래. 그러던 어느 날 여우들이 다 함께 꽃밭으로 나갔어요. 세상에 은빛털 여우의 꽃밭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우와, 내가 해냈어. 은빛털 여우가 드디어 예쁜 꽃밭을 완성한 거예요. 아, 나도 끝까지 열심히 할걸. 붉은 털 여우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 그늘과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아름드리 나무라 그늘이 참 시원하고 좋았지요. 그런데 나무 바로 앞집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았어요. 이 영감 욕심이 어찌나 많은지 놀부보다 더했지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곡식이 썩어 나가도 깨진 쪽박 하나 거저 주지 않았어요. 뙤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영감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깔고 누웠지요. 시원하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그늘은 서늘하지, 바람은 산들거리지, 절로 눈이 감겼어요. 영감은 세상 모르고 낮잠을 잤지요. 한참 달게 자고 있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영감이 빼꼼 눈을 떠보니 웬 더벅머리 총각이 하나 있지 뭐예요? 어허, 어찌하여 허락도 없이 그늘에 들어왔느냐? 네, 영감님, 기름에다 하도 더워 땀을 좀 식히려고요. 총각이 땀을 닦아가며 말했어요. 멋이라. 영감이 눈을 부릅떴지요. 당장 나가거라. 이 나무 그늘은 내 것이니라. 총각은 나무 그늘에도 주인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이 그늘이 영감님 것이라고요?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군소리지. 총각은 기가 찼어요. 그럼 해에도 주인이 있습니까? 그늘은 해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총각이 따졌어요. 어허, 이놈 말대꾸 하는 거 봐라. 영감이 부채를 쫙 펴더니 한바탕 늘어놓았어요. 이 나무로 말하자면 500년 전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심으시고 증조할아버지가 키우셨으며 할아버지가 물려받아 오늘날 내게까지 온 것이니라. 어디라고 이 귀한 그늘을 넘보느냐? 총각의 영감의 억지에 기가 찼어요. 그래서 이 욕심쟁이 영감을 한번 골려줘야겠다 싶어 꾀를 냈지요. 아이고 영감님, 고조할아버님이 심으시고 증조할아버님이 키우신 나무를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며 총각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알아들었으면 썩 나가거라. 영감은 그늘을 독차지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영감님, 고조할아버님과 증조할아버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나무 그늘을 제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각의 어이없는 말에 영감은 실룩실룩 터지는 웃음을 참았어요. 이 미련한 놈 좀 보게. 나무 그늘에 주인이 어디 있다고 덥석 산다고 하는구나. 오냐, 그럼 열량을 내놓아라. 영감은 혹시나 하고 열량을 불렀어요. 한 푼이면 똥을 치고 두 푼이면 나무찜이 석단이니 열량이면 얼마나 큰 돈이야. 고맙습니다요. 금방 열량을 마련해 옵지요. 영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총각은 알았다며 달려갔어요. 영감은 입이 찢어져라 좋아했지요. 행여나 했는데 이 멍청이가
진짜로 돈을 가져왔지 뭐예요? 영감님, 연량입니다요. 오냐? 영감은 냉큼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펄쩍펄쩍 어깨춤을 추었어요. 얼씨구나 절씨구나. 그늘 팔아 열량이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튿날이 되었어요. 열량짜리 그늘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죄다 구경을 왔어요. 그늘을 팔더니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보네. 이것이 열량짜리 귀한 그늘이란 말인고. 아이고 시원하다. 서빙고가 부러울까 동빙고가 아쉬울까. 날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른들도 일하다 지치면 나무 그늘이요. 꼬마들도 놀다 지치면 나무 그늘을 찾았지요. 몇 날이 지났어요.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골려주려 해질녘까지 기다렸어요. 그늘이 슬금슬금 길어져 어느새 영감 집 밤장을 넘었지요. 어인 일로 왔느냐? 총각이 대문에 들어서니 영감이 찔끔 놀랐지요. 어인 일은요, 제 나무 그늘을 따라왔지요. 뭐시? 나무 그늘? 어이쿠, 그늘이 마루로 갑니다. 영감은 어이가 없었어요. 요런 요런, 그늘이 안방으로 갑니다. 총각이 안방으로 성큼 들어갔어요. 네 이놈, 개 섰지 못할까? 영감이 호통해도 소용없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간 총각은 그늘이 드리워진 이부자리에 떡 누웠지요. 총각은 그늘이 사라질 때까지 보드라운 비단 금침에서 한숨 푹 잤답니다. 나무 그늘이 하루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가 지면 총각은 어김없이 그늘을 따라 영감 집에 들어와 실컷 잠을 자다 갔어요. 날이면 날마다 총각이 집에 들어와 자고 가니 식구들은 죽을 맛이었지요. 영감, 돈을 돌려주십시다. 아버지 제발요.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감은 그러기가 싫었지요. 곧 할로 상강이 얼마 남지 않았으렸다. 잔서리가 내리면 저 집도 그만둘 테니 조금만 참거라. 영감은 끝내 열량이 아까웠어요. 한데 찬서리가 오기 전에 영감 환갑날이 먼저 왔어요. 마당에는 아침부터 손님들이 바글바글했지요. 일가 친척을 말할 것도 없고 사돈의 팔촌의 마을 원님까지 찾아오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무병장수하소서. 덕을 쌓았으니 복을 받았구려. 덕담을 들은 영감은 한자를 써가며 손님들 앞에서 온갖 점잔을 뺐지요. 일향망강, 몸은 공기처럼 가볍고 햇볕도 잘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졌어요. 그늘이 지니 총각과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영감 집으로 왔지요. 논밭에서 일하다 온 어른들도 흙투성이 피투성이었어요. 산으로 들로 놀러다닌 꼬마들도 흙투성이 티투성이. 동네 똥개들도 잔치집을 찾아와 똥냄새를 풍기지 뭐예요. 마당으로 마루로 안방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똥개들도 신이 나서 상을 뒤엎으니 난리가 났지요. 잔치 흥이 깨진 건 둘째고 난장판이 되었어요. 아니 대체 왜들 이러느냐? 손님들이 묻자 총각이 나무 그늘을 산 사연을 말했어요. 옛끼 이 사람 조상을 팔아 돈을 벌었구먼.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보네. 이런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총각의 말을 들은 손님들이 모두 가버렸어요. 영감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만 싶었지요.
큰 망신을 당하고서야 영감은 잘못을 뉘우쳤어요.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나무 그늘은 원래 주인이 없는 거라네. 영감은 열량을 돌려주었지요. 하하, 그렇습니까, 영감님? 돈을 돌려받은 총각이 껄껄 웃었어요. 열량짜리 나무 그늘로 영감은 욕심보를 고쳤다지요. 오늘의 동화, 자연의 질서. 어느 나라에 개구리를 엄청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개구리를 모두 잡아 동물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나라 안의 모든 개구리들을 당장 잡아오너라. 임금님의 명령에 신하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개구리들을 모두 잡아오지? 그러다 신하들이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개구리를 아주 나쁜 동물이라고 소문내서 국민들에게 몽땅 잡아오도록 시키는 것이었지요. 시끄럽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나쁜 개구리들을 다 잡읍시다. 그러자 국민들이 전부 나서서 나라 안의 개구리들을 모두 잡아왔어요. 임금님의 개구리 동물원에는 정말 다양하고 신기한 개구리들이 아주 많았어요. 개구리 동물원은 임금님의 자랑이었어요. 네, 개구리 동물원 정말 멋지지 않소? 그러나 임금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개굴개굴. 개구리들이 밤에 너무 시끄럽게 울어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한잠도 못 잔 임금님은 너무 피곤해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 임금님을 어서 병원으로 모셔라. 병원에 도착한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가려워 죽겠다. 환자들은 어찌나 힘든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임금님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건 모두 임금님 때문입니다. 뭐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와 보십시오. 의사는 임금님을 모시고 거리로 나갔어요. 처음 간 곳은 큰 시장이었어요. 파리가 왜 이리 많은 거지? 상인들은 파리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임금님은 앵앵거리는 파리를 피해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임금님은 다시 의사를 따라 마을 광장으로 갔어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기뿔을 피워놓고 울상을 짓고 있었어요. 웬 모기가 이렇게 많지? 정말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모기들은 임금님에게도 윙윙 덤벼들었어요. 임금님은 손으로 모기를 쫓으며 후다닥 마을 광장을 빠져나왔어요. 의사가 이번에 임금님을 모시고 간 곳은 넓은 들판이었어요. 들판에는 엄청난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 뛰어다녔지요. 메뚜기들이 곡식을 전부 먹으니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농부들이 울먹이며 그렇게 말하자 임금님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가?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이게 다 임금님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임금님이 개구리를 전부 잡아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개구리가 메뚜기를 잡아먹는데 메뚜기를 잡아먹을 개구리가 한 마리도 없으니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 지우는 게 아닙니까?
궁전으로 돌아온 임금님에게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임금님께서 개구리를 몽땅 잡아들이는 바람에 파리와 모기가 늘어나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파리와 모기가 병균을 퍼뜨렸거든요. 임금님은 그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당장 개구리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명령했지요. 임금님은 개구리 동물원을 개구리 박물관으로 바꾸었어요. 개구리 박물관에는 진짜 개구리 대신 개구리 인형들이 가득했지요. 개구리는 자연 속에서 살 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이제 임금님은 자연의 질서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오늘의 동화 곰과 친구들. 숲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앙,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무서운 곰이다. 아기 사슴들이 동굴 앞을 지날 때마다 곰이 소리쳤어요. 깜짝 놀란 아기 사슴들이 후다닥 도망쳤어요. 곰 아저씨가 자꾸 으르렁거려요. 무서워요. 이상하네. 곰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좋은 친구였는데. 화난 곰 때문에 걱정하던 동물들은 숲속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곰에게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우리는 늘 서로 도우며 지냈고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곰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회의 끝에 다람쥐와 올빼미가 곰한테 가보기로 했어요. 곰아, 대체 무슨 일이니? 숲속 친구들이 모두 네 걱정을 해. 누구야? 가까이 오지 마. 난 무시무시한 곰이라고. 꽝. 곰이 큰 소리로 으르렁 거렸어요. 다람쥐와 올빼미는 무서웠지만 다시 곰에게 말했어요. 곰아, 굴에서 나와 이야기 좀 하자. 마침내 얼굴을 잔뜩 찌푸린 곰이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 있는 거야? 너희가 안 보이잖아. 난 무시무시한 곰이라고. 이상하네. 곰이 왜 우리를 못 보지? 다람쥐와 올빼미는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다 곰이 앞을 잘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곰아, 왜 화를 내는지 말해줄래? 그래야 내가 힘세다는 걸 알 테니까. 하지만 곰아, 그건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어. 곰은 화를 벌컥 냈어요. 아니야, 난 점점 힘도 없어지고 눈도 잘 안 보여. 화를 내야 모두들 내가 힘센 곰이라고 생각할 거야. 곰아, 내가 지금처럼 계속 화내고 무섭게 하면 결국 너는 혼자가 될 거야. 차라리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니? 곰은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난 여전히 숲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되고 싶어. 걱정 마,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고 아무도 너를 얕보지 않아. 너는 언제까지나 숲에서 가장 힘센 곰이야. 미안해. 소리치거나 화내지 않을게. 숲속 동물들은 곰의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했어요. 그리고 곰이 겨울 동안 먹을 음식도 가져다 주었지요. 곰은 숲속 친구들과 옹기종기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곰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화를 낸다고 힘센 동물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외톨이가 될 뿐이지. 그러던 어느 날
까치가 안경을 가져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눈이 잘 보이다니 정말 고마워. 곰은 아기 사슴들과도 다시 즐겁게 놀았답니다. 이제 곰은 숲속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의 동화 아름다운 노래. 어느 날 저녁의 일이에요. 고슴도치 막스가 산지기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산지기의 집에선 정말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막스는 그 노래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노래를 끝까지 듣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막스는 여전히 황홀했어요. 휴, 막스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 나도 그렇게 멋지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진짜 불러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지. 숲속에 도착한 막스는 바위 위에 올라섰어요. 막스는 먼저 크게 헛기침을 했어요. 그러고는 두 팔을 벌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여쁜 달님, 그대의 고요한 움직임은 랄라랄라랄라랄라라. 막스는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어디선가 환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막스의 머리로 도토리 한 톨이 날아왔어요. 난 노래를 불렀을 뿐이야. 막스는 흥분하여 소리쳤어요. 그게 노래냐? 돼지 멱 따는 소리지. 다람쥐가 짜증을 내며 대꾸했어요. 게다가 지금은 한밤중이야. 나는 잠을 자야 한다고.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거들랑 좀 더 배우고 나서 부르지 그래. 내 노래 솜씨는 정말 형편없단 말이야. 막스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노래 솜씨가 형편없으니 우선 배우라고?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막스는 혼자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았지요. 우리 숲에서 누가 가장 노래를 잘 부르지? 그래, 맞아. 막스는 얼른 나이팅게일을 찾아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럼 내 앞에서 한 곡 불러보렴. 나이팅게일이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막스는 달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막스의 노래를 들은 나이팅게일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들어보니까 너는 노래를 끔찍이도 못 부르는구나. 하지만 기대에 부푼 막스의 표정을 보자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버렸지요. 재능이 꽤 있는 편이야. 정말이야? 실력이 형편없지는 않은 거지? 막스가 대뜬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하지만 연습은 좀 더 해야겠다. 나이팅게일이 대답했어요. 막스는 매일 저녁 나이팅게일을 찾아가 노래 연습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연습이 끝나자 나이팅게일은 여우를 찾아갔어요. 나이팅게일이 말했어요. 더는 못 가르치겠어. 물론 막스는 아주 열심히 연습해. 하지만 막스의 노래소리보다는 양철 두들기는 소리가 더 나을 거야. 그런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막스는 노래 부르기를 정말 좋아하거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그러자 여우가 말했어요. 숲속에 음악회를 여는 건 어떨까? 다른 동물들의 노래를 들으면 막스도 자기에게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인걸.
나이팅 게일은 당장 숲속을 날아다니며 모든 동물에게 음악회를 연다고 알렸어요. 그러나 음악회에는 그다지 많은 동물이 참가하지 않았어요. 막스도 나올 거란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결국 음악회에 참가한 동물은 막스와 늑대, 까마귀, 그리고 사슴뿐이었어요. 어여쁜 달님. 사슴이 빽빽거렸어요. 그대. 늑대가 왈왈거렸지요. 고요한 움직임은. 까마귀는 깍깍 울었어요. 그리고 막스가 깨깨거렸지요. 랄랄랄랄랄라라. 그 소리에 나이팅게일은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나이팅게일은 생각했지요. 이 친구들과 연습을 해야 한다면 나는 아마 미쳐버릴 거야. 나이팅게일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는 노래를 가르쳐 줄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들은 노래에 재능이 전혀 없거든. 하지만 실망할 건 없어. 뭐든 다 잘할 수 없는 거니까. 우선 노력해보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동물들은 무척 실망했어요. 특히 막스가 그랬죠. 막스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노래 부르는 게 좋은 걸 어떡해? 노래를 부르면 즐겁단 말이야. 나도 그래. 사슴이 말했어요. 늑대와 까마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까마귀가 말했어요. 누가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나이팅게일이 듣기에는 우리 모두 움츠겠지. 하지만 다른 까마귀들은 내 목소리가 곱다고 칭찬했어. 그러자 늑대도 말했어요. 나도 늑대들 사이에서는 가수 왕이야. 동물들은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막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녁 막스와 동물 친구들은 또 한 번 음악회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근처에 사는 모든 고슴도치와 늑대, 까마귀, 사슴들을 초대했어요. 음악회는 대성공이었어요. 청중은 앙코르를 외치며 노래를 몇 번이나 더 듣고 싶어 했거든요. 동물 친구들은 아주 기뻤어요. 특히 막스가 더 그랬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막스는 산지기의 집을 찾아갔어요. 막스는 창문 아래에 앉아 집 안에서 들려오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막스의 여자친구도 곁에 앉아 함께 노래를 들었거든요. 얼마 후 여자친구가 막스에게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야. 하지만 막스야, 나는 네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막스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물론 무척 기쁘기도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행복한 삐에로. 심살라빔 서커스에는 매일 저녁 삐에로 무신이가 나온답니다. 무신이는 무대에서 모자로 멋진 마술을 보여주기도 하고 외발 자전거를 타며 사람들에게 신나는 재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보내주었지요. 무신이는 그 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공연을 끝낸 무신이는 매우 지친 모습으로 쉴 곳을 찾아 마차로 갔어요. 거울 앞에 앉은 무신이는 공연을 하면서 점점 지쳐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난 공연을 하기엔 너무 늙었어. 무신이는 한없이 슬퍼졌지요.
다음 날 밤 공연을 마친 무신이는 조용히 무대 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무대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공연하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신이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오랫동안 인사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무신이가 눈물을 흘리는 걸 알지 못했지요. 무신이가 고개를 숙이자 모자가 떨어져 한쪽 구석으로 떼구르르 굴러갔어요. 구석에는 두 마리의 작은 생쥐들이 있었어요. 생쥐들은 매일 저녁 무신이의 공연을 구경하면서 언젠가는 그와 함께 멋진 공연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제 무신이가 떠난다니 생쥐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생쥐들은 재빨리 모자 위로 뛰어올랐어요. 인사를 마친 무신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모자를 집어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떠날 준비를 마친 무신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커스단 마차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많이 그리울 거야. 무신이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와 함께 커다란 함성이 들려왔어요. 오래 사세요, 무신이 씨. 서커스단 사람들이 무신이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준 거였어요. 무신이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무신이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는 서커스단을 떠났어요. 다행히 모자 위에 숨어있는 생쥐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서커스단을 떠난 무신이는 갑자기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모자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깜짝 놀란 무신이는 모자를 벗어보았지요. 세상에, 모자 가장자리에 생쥐 두 마리가 앉아있지 뭐예요? 생쥐들은 무신이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찌와 마찌예요. 아저씨처럼 피에로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마차와 탁자, 모자뿐인걸. 그것만으로 서커스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니? 물론이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생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심살라빔, 빔! 이제부터 이게 우리 서커스단 이름이에요. 무신이와 생쥐들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날 무신이는 피에로에게 필요한 악기랑 사다리, 외발 자전거 등을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생쥐들에게 맞는 크기로 말이죠. 심지어 생쥐에게 맞는 모자도 만들어 주었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무신이는 공연 기술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어요. 계속되는 연습에 생쥐들은 다리가 아프고 등이 쑤시고 발이 바알갛게 부어올랐지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연 기술이 어느 정도 몸에 익자 미찌와 마찌의 다리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등이 쑤시지도 않았어요. 무신이는 생쥐들에게 말했어요. 내 피에로 옷으로 너희들에게 맞는 피에로 옷을 만들거라. 마찌는 무신이의 바지 끝을 조금 잘라냈어요. 그 정도면 생쥐들에게 맞는 바지 두 벌을 만들기에 충분했거든요. 무신이는 자기 구두를 내주며 미찌와 마찌에게 구두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 덕분에 무신이의 구두 윗부분에는 둥근 구멍이 생겼답니다. 미찌는 무신이의 위도 주머니로
자기들의 위도 두벌을 만들었어요. 삐에로 옷과 구두가 다 만들어지자 무신이가 말했어요. 오늘은 너희들의 첫 공연이 있는 날이란다. 그 말에 믿지와 맞지는 신이나 팔짝팔짝 뛰었어요. 조금 뒤 무신이는 조그만 탁자를 메고 모자를 썼어요. 생쥐들은 무신이의 모자 위로 뛰어 올랐지요. 무신이는 트럼펫을 신나게 불며 마을로 향했어요. 심살라빔 빔 서커스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서커스단을 보러 오세요. 마을에 들어선 무신이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미찌와 마찌는 마술과 삐에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공연이 끝나자 생쥐들은 멋지게 인사를 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브라보! 심살라빔 빔 서커스단! 무신이는 미찌와 마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단다. 그 뒤로도 심살라빔 빔 서커스단의 서커스는 계속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청둥호박 이야기. 황금빛 가을 들판에서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왔습니다. 돌담 위에 올라앉아 해바라기를 하고 있던 청둥호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놈 참 잘생겼다. 어디 한 곳 이지러진 데도 없이 둥글둥글하니 앤님을 닮았나 달님을 닮았나. 할머니가 어루만져주며 칭찬을 하자 청둥호박은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전 언제 서울 가게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려무나. 추수가 끝나면 그때 보내주지. 우리 며느라기도 너처럼 아주 잘생긴 손주를 낳을 거란다. 할머니는 마치 손주를 쓰다듬듯 청둥 호박을 한 번 더 어루만져 주고 들길로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청둥 호박만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자 세미난 삽사리가 입을 삐죽하며 눈을 흘기곤 할머니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예, 청둥호박아, 넌 무엇이 그리 기분 좋아 싱글벙글하니? 익은 고추보다도 더 새빨간 고추 잠자리가 날아와 청둥호박의 꼭지에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난 얼마 안 있으면 서울에 간단다. 우리 할머니가 날 서울 아들네 집에 보내준댔어. 넌 참 좋겠다. 하루하루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난 어디로 가지? 고추 잠자리가 툭 붉어진 퉁방울 눈을 부러운 듯 굴리다가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자 참새가 포르르 날아와 돌담 위에 앉았습니다. 찍찍. 아이고 숨차. 허수아비 영감은 낮잠도 안 자나. 마음 놓고 점심 끼니도 못 먹겠어. 나 같은 꼬마 참새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허수아비에게 쫓겨온 참새가 숨을 헐떡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눈치껏 먹어야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름 내 땀 흘려 지은 곡식을 마구 쪼아먹으니 그렇지. 천둥 호박이 참새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나같이 조그만 참새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니? 그래도 너희 참새 패거리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우냐? 그 벼도 추수 끝나면 나하고 함께 서울 갈 건데. 우리 할머니 아들 며느리네 집 말이야.
벼야, 햅쌀밥 지어 먹으라고 보낸다지만 너 같은 늙은 호박은 무엇에 쓰라고 보내니? 얘 좀 봐, 뭘 모르는구나. 우리 할머니 며느리가 머지않아 아기를 낳을 건데 아기 낳은 아기 엄마 봉보신에는 나 같은 천둥 호박이 제일이래. 참새는 더 대꾸도 하지 않고 벼 이삭이 노랗게 익고 있는 들판으로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얼마 뒤 추수가 끝나자 청둥호박은 할머니의 아들 승용차에 타고 마음속에 그리고 그리던 서울에 왔습니다. 그러나 청둥호박은 서울에 온 첫날부터 아주 언짢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보, 왜 그 늙은 호박을 가져왔어요? 짐만 되게. 당신 아기 낳고 몸보신하라고 어머님께서 정성을 다해 보내주신 건데. 여보, 아기 낳고 끼니마다 미역국 먹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들큰한 늙은 호박을 어떻게 먹어요? 그날로 아파트의 베란다 구석 난간 짬으로 쫓겨난 청둥호박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20층이나 되는 아파트의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지럼증이 났습니다. 청둥호박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해바라기를 하던 높지도 낮지도 않은 시골집 돌담이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눈을 감고 지내던 청둥호박은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친구 마린의 집에 갔더니 이 늙은 호박이 아주 그럴듯한 장식용품이더라고요. 자, 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법이죠? 머지않아 아기 엄마가 될 할머니의 며느리는 청둥 호박을 거실의 장식장 위에 옮겨놓고 석류며 목과 감 따위의 가을 과실과 갈대와 수수 이삭을 곁들여 광주리에 담아놓았던 것입니다. 청둥 호박은 베란다에 있을 때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우선 석류, 목과 감 따위의 낯익은 과일들과 함께 있으니 덜 외로웠습니다. 갈대와 수수 이삭도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란다에서 느끼던 어지럼증이 가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식장 위도 천둥호박이 있기에는 무언가 어색하고 편치 않았습니다. 시골집 돌담이 그립고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때마추어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오셨습니다. 청둥 호박은 너무나도 반가워 눈물이 났습니다. 이튿날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다녀오신 할머니는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마침내 나도 손주를 보았단다. 너처럼 둥글둥글하니 아주 잘생긴 놈이란다. 우리 며느라기 아기 낳느라 수고했으니 네가 몸보신 좀 시켜줘야겠다. 할머니는 청둥 호박을 치마폭에 감싸안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청둥 호박으로 호박 풀떼기를 쑤셨습니다. 노랗게 익은 청둥 호박 속살에 팥, 녹두, 동부를 넣어 정성껏 범벅죽을 쑤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 호박 풀떼기가 생각보다는 맛이 있네요. 새로 태어난 아기와 함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의 며느리는 호박 풀떼기를 뜻밖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청둥 호박에서 발라낸 잘 여문 호박씨를 보퉁이에 싸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보퉁이에 싸여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는
청둥 호박의 씨앗은 새로운 꿈에 부풀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씨앗은 새싹으로 돋아나서 그리운 돌담을 다시 기어오를 것입니다. 그리고는 샛노란 호박꽃 초롱을 밝혀 꿀벌을 불러모으고 둥글둥글 잘생긴 호박으로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별. 양지골 할머니께 서울 아들한테서 온 편지를 전해드리고 났을 때 해는 어느새 마루산을 무동타고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양지골을 온통 빨간 빛으로 흥건히 적셔놓고는 바람재 쪽으로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편지는 딱 한 통. 절골 양순이에게 군대 간 오빠의 편지만 전해주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한사코 말리는 양지골 할머니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내일 아침 일찍 당신이 전해주신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편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1분이라도 빨리 전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그것이 내 직업의 책임이요 의무였고 또 10년을 넘게 그것을 보람으로 간직해 왔기 때문에 결코 남의 손에다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양지골 할머니 댁에 자전거를 맡기고 나는 땀 씻을 새도 없이 절골로 가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절골은 멉니다. 내 걸음으로 한 시간이니 다른 사람들은 시간 반 이상 걸릴 것입니다. 길이 좁고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곳이 많아 자전거도 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봐도 시원스러운 솔숲이 있고 여기저기서 예쁜 야생화들이 반겨주어 언제나 즐거운 길입니다. 산새들과 이따금 얼굴을 내미는 청설모나 다람쥐들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나는 휘파람을 불며 걸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유나 생일, 올해 3학년이니까 꼭 9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주신 우표첩은 유나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서 깡충깡충 뛸 유나의 모습을 떠올리니 발걸음에 저절로 기운이 솟았습니다. 유나는 내가 늘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저번에 있은 전국 어린이 편지 쓰기 대회에서 자랑스런 아빠께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금상을 탔습니다. 유나가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나는 몰래 울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우리 유나는 잘 자랍니다. 사랑하는 유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일은 우편물을 실수 없이 빨리 전해주는 것이고 유나 생각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어느새 등용폭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렁찬 폭포물 소리가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 시원했습니다. 이제 절골은 다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두 갈래 갈림길에서 절골 쪽으로 들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나의 발목을 붙잡아 세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피리 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을 맑게 씻어주는 듯한 피리 소리가 등용폭포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웬 피리 소리지? 나는 걸음을 멈추고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무슨 곡인지 모르지만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맑고 영롱했고 등용 폭포의 물보라 속에서 부서지는 햇살처럼 밝고 환했습니다. 또 나에게 가만히 속삭여 오는 것 같은 다정한 소리였고 온몸에 은은하게 힘을 솟게 하는 가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야. 정말 고운 소리지. 나는 어느새 피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우에게 홀린 나무꾼 총각처럼 나도 모르게 선녀 바위 위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는데 피리 소리의 주인은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피리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선녀 바위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상한 아이로구나. 못 보던 아이인데 누구일까? 참, 내 정신 좀 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에 있고. 하늘을 보니 성급한 별 몇이 벌써 나와서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정다운 빛을 내는 큰 별 하나가 눈에 들었습니다. 참 정다운 별이로구나. 저런 별에 사람이 산다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할까? 왠지 그 큰 별이 나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다가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라? 또 이러고 있잖아?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서둘러 다시 길 위로 올라섰습니다.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집에 돌아가면 한밤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을엔 이미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방문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비 온 뒷날의 호박꽃처럼 밝고 싱싱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양순이는 오빠의 편지를 받고 탁구공처럼 퐁퐁 튀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어서 읽어보라고 재촉을 해도 자꾸자꾸 퐁퐁 뛰기만 했습니다. 덩달아 나도 기뻤고 그래서 산을 내려오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산골의 밤은 빠릅니다. 어느새 마루산이 어둠의 날개를 활짝 편 뒤어서 눈앞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손정등을 가져올 걸 그랬나? 가볍게 후회가 되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길은 다닌 지가 벌써 10년째 눈을 감고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절골 우편물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우편물이라고 해봐야 일주일 동안 고작 한두 개에 불과했지만 눈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나무들의 키가 더 커 보였습니다. 이따금 나타나는 바위덩이들은 시커멓게 웅크린 모습이 꼭 무슨 괴물 같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눈에 익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은 없었습니다. 늦었어 너무. 유나가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폭포와 양지골의 갈림길을 돌다가 나는 그만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왼쪽 발을 디뎠을 때 허전하다고 느낀 순간 나는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맨 처음 본 것은 별이었습니다. 검은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하늘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총총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에서 유난히 밝고 정다운 빛을 내는 큰 별 하나, 아까 내가 잠시 정신을 팔았던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그 별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별 한 가운데에 우리 유나의 얼굴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야? 나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에 심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아픔을 꾹 참고 일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움직이지 마세요. 내 손을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선녀바위 위에서 피리를 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해. 유나가 날 기다리고 있어. 걱정 마세요. 유난 지금 콜콜 자고 있는 걸요. 아저씨 꿈을 꾸면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누구니 넌? 난요. 별에 살아요. 소년이 하늘의 별을 가리켰습니다. 유난히 밝고 정다운 빛을 내는 그 별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를 찾아서 내려왔거든요. 아저씨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소녀는 피리를 입에다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곧 아름다운 가락이 맑게 피어올랐습니다. 피리 소리는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온몸에 느껴지던 아픔을 말끔히 가시게 했습니다. 또 온몸에 힘이 났고 새로운 용기와 의욕이 용솟음치게 했습니다. 피리 소리가 끝났을 때 나는 어느새 아프던 곳이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이건 유나 생일 선물이에요.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주려고 늘 갖고 다녔어요. 이 피리를 불면 마음속에 별이 떠요. 걱정이나 슬픔이 생기질 않고 대신 언제나 희망과 기쁨만 솟아나게 하는 그런 별. 소년이 피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하얀 빗줄기 하나가 하늘로 쭉 뻗더니 곧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양지골 할머니 댁에 맡겼던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고 자전거 뒤에는 우편낭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가세요. 빨리. 유나가 방금 잠을 깼어요. 소년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자전거를 탄 채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할머니와 햄버거. 세계의 사람들로 붐비는 미국의 도시 뉴욕.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져요. 엄마,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로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무척 기다려요. 친구들과 특별한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미국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로린의 친구들도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로린, 한국 음식 비빔밥 먹어볼래? 응. 크리스마스 파티 때 가져와. 잘 됐다. 모두 자기 나라 음식 가져오면 어때? 이렇게 세계 음식 파티를 열게 된 거예요. 로린은 할머니 댁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할머니는 로린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햄버거다. 나는 할머니 햄버거가 제일 맛있어. 참 할머니, 크리스마스 파티에 미국 음식을 내놓기로 했는데 뭐가 좋을까요? 우리 로린이 제일 좋아하는 이것. 네? 햄버거요? 햄버거가 미국 음식이에요? 다진 고기인 햄버거 스테이크는 독일 음식이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다진 고기랑 여러 가지를 빵에 끼워서 먹기 시작했어. 햄버거는 먹기 편해서 곧 세계로 퍼졌지. 로리는 할머니랑 같이 햄버거를 만들어요. 동그란 빵도 굽고 다진 고기도 지글지글 구워요. 싱싱한 토마토, 양파, 피클도 햄버거에 넣어요. 할머니, 햄버거가 맛있는 이유가 있었어. 정성을 다하는 할머니를 보고
로리는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 저 파티에 햄버거를 내놓을래요. 정성껏 준비해서 자랑스러운 미국 음식으로 햄버거를 소개할래요. 좋은 생각이구나. 할머니도 도와줄게. 로린과 할머니는 햄버거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드디어 크리스마스의 전날 저녁이에요.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 모두 파티에 모였어요. 저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영국 친구 헨리는 피쉬앤칩스, 이탈리아 친구 진아는 라자냐, 인도 친구 모디는 난과 카레, 한국 친구 찬호는 비빔밥과 김치, 멕시코 친구 카엘은 타코, 로린의 햄버거도 빠질 수 없지요. 찬호는 로린에게 비빔밥을 비벼줘요. 비빔밥은 밥이랑 여러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있어. 김치도 꼭 먹어봐. 햄버거랑 비슷하네. 햄버거도 빵이랑 여러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있어. 친구들은 세 개의 음식을 나눠 먹어요. 얘들아, 맛은 다 다르지만 같은 점이 있어. 여러 재료가 서로 어울려야 맛있어. 로린의 말에 진아가 방긋 웃어요. 우리랑 똑같네. 여러 나라가 어울려야 재미있잖아. 눈 온다. 정말? 친구들은 우르르 창가로 다가가요. 한방눈이 펑펑 내려 마당에 쌓였어요. 눈사람 만들러 나가자. 야호! 모두가 어울려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뒤 로린은 햄버거 하나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로린, 이제 자야지. 네, 엄마, 잠깐만요. 로린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햄버거와 편지를 놓아두었어요. 산타 할아버지께.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로린이에요. 할아버지, 오늘 무지 바쁘시죠? 온 세계 친구들에게 선물 주셔야 하니까요. 바쁠 때는 햄버거가 딱 좋아요. 정성껏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세요. 참, 저는 요리사 제시 인형이 갖고 싶어요. 로린이. 다음 날 아침 로린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를 살펴봐요. 알록달록 선물과 카드가 놓여 있어요. 로린, 햄버거 맛있게 먹었다. 고마워, 산타가. 로린은 활짝 웃으며 외쳐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내 햄버거 다 드셨어요. 로린은 그 후로도 할머니에게 배운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었답니다.